어떡하면 좋겠냐. 이미 금이가 너희 내외를 억지로 다시 붙이려 든다는 게 무리인 줄 알겠다만. 안 됩니다. 어머니 말씀대로 훈이엠이랑 저는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무엇보다 일이 여기까지 온 건 훈이엠이가 너무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. 진구야, 우리가 아무리 급박해도 사태를 왜곡하진 말자구나. 아니, 왜곡이라뇨? 네가 훈이엠이를 화나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. 모든 게 그놈 너지, 안 그러냐? 아니, 아버지도 지원이 정식으로 만나보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건 그때 얘기고. 아, 그럼 어떡하란 말씀이세요, 대체? 어렵겠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애미한테 네 잘못을 사과하고. 안 됩니다. 그럼 집안 망하게 하겠다? 감수해야죠. 더 늦기 전에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해라.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밖에는. 아버지. 훈이 엄마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꼴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. 난 정말 아찔해서 하늘이 다 빙빙 돌 것 같아. 할 말이 없네요. 난 이런 복병이 나타날 줄은 예측을 못했어. 난 기권이라고 했어. 아, 그래도 심정적으로 동의를 했잖아. 응? 오빠가 한지원이랑 결혼하면 너도 나쁠 거 없다는 점, 그 점 너도 인정한 거 아니냐고. 하, 얘들아, 니들이 좀 나서라. 응? 있는 성의를 다해서 훈이엠이 마음을 돌이키자는 말이다, 우리가. 너무 늦지 않았어요? 그래도 가만두고만 볼 순 없어.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엄마, 일단 들어가세요. 나 아영이랑 생각 좀 해볼게. 내가 무슨 생각을 해? 아유, 그래. 머리를 좀 짜내봐. 나 집에 들어가서 니올게 동정을 좀 살펴야겠다. 배추 사다 절여놨어요. 내일 섞으려고요. 아유, 어쩜 그 신경을 쓰면서도 김장까지 챙기고. 아유, 얘, 넌 정말 프로급 주부구나. 김장은 해놓고 나가려고요. 이불 빨래랑 대청소도 대강했어요. 나간 자리는 깨끗해야 하니까. 아니, 저기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. 같이 하면서 배우셔야죠. 자, 애미야. 집은 내놓으셨어요?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속도 모두 다 빼놓고 저의 마음 돌리게 하는 방법밖에는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혜영이 아영이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마쳤어요. 머리를 좀 짜내라고. 우리도 머리를 짜냅시다. 그래요. 저쪽 사람들 송사로 번지기 전에 저 삼숙이 말 선선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워낙 엉뚱하게 끌어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나도 불안하긴 해요. 일본이가 그저 걷어붙이고 나서주면 좋겠구만. 절대로 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. 내외가 시중 그 소리만 하다 가고서는 소식이 없구만. 설마하니 이혼이야 하겠냐 그러고 있겠지. 그 여차는 소리 좀 내지 말아요. 복 나가 계시리. 내가? 남들이 보면은 저러니까 모녀 3대가 하나같이 남편 복이 없다 그러지 않겠냐고요. 또!
아유, 알았어. 조심 없게.